근데 강수영 씨가 네. 결혼 전에 이제 선만 100번 아, 이상 봤다는 예,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아니, 소개팅. 그만큼 인기가 많았다는 건데 당시 그 배우자 노트를 썼대요. 예, 있었어요. 그러니까 이게 뭐 키 174. 아, 확고하셨구나. 그다음에 쌍꺼풀 없이 긴 눈, 안경 끼고 공부 잘하게 뭐 잘하게 보이는 스타일 뭐 이런 것들. 네, 네. 연락 자주 하는 남자. 그다음에 손이 좀 컸으면 좋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배우자 노트를 이렇게 쓴 거예요. 네. 근데 놀랍게도 남편분이 90% 이상 이 조건과 맞아떨어졌다고 합니다. 와. 맞죠? 네, 그게 진짜 그 자기 전에 한번 들여다보면서 늘 하고 이제 매일매일 제가 만나기 전까지 했거든요. 와, 네. 공을 많이 드셨네. 제가 근데 아, 몇 가지 빠뜨린 게 조금 있더라고요. 네. 뭐, 뭘 빠뜨렸죠? 정말 다 맞거든요. 잔소리 얘기를 안 씁니다. 아, 정말 완벽. 잔소리 많이 해요? 정말 저랑 성격이 진짜 잘 맞는데 네. 한 가지 잔소리가 조금. 아니 그래서 저는 그 방송을 보면서 송창희 씨가 저는 솔직히 말이 많다고 전혀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. 장이야. 입을 쳐먹어. 누가 봤어요? 야,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. 아니, 정말. 아 진짜로? 저는, 아니 저는 아니 뭐 어디가 어때서 막 이러고 그쵸? 예, 그쵸? 이 정도는 거의 탑 클래스인데. 아니 어떻게 탑 클래스예요? 저는 아니에요. 이게 평균이라고 생각. 그럼 그럼. 평균은 아니지. 맷 데이먼 닮았다고. 저희가 알고 있는 맷 데이먼. 아니, 아니 수기 언니는 보셔가지고. 예. 예. 아니, 닮았어요. 아, 그만 얘기해. 그러니까 본인이 맷 데이먼 닮았다고 자꾸 그러시니까. 제 눈으로. 예. 괜찮아요, 제 눈에는. 아주 멋있어요. 소문에는 좋은 남자한테씩 가서 뭐 여왕처럼 산다. 뭐 이런 뭐 얘기가 많아요. 근데 많았죠. 이 소문에 대한 뭐 두 분의 의견이 분명하게 갈린다고요. 예? 아니 가진다고. 둘이 잘 만나서 이제 결혼했는데 막 남편이 막 재벌이다 막 이건 아니거든요 진짜 그냥 금융계에 다니는 직장인. 네. 그러니까 연봉이 좀 센 그런 케이스인 뭐, 거죠? 그런가요? 장훈영 느낌은 아니잖아요. 우리가 예? 장훈영한테 우리가 잊어 있는 거? 아이고 이거 아니죠. 아니죠. 예, 아니죠. 2조든 3조든 맘대로. 어쨌거나 근데 부유하게 사는 건 사실이다. 하지만 아니 또 뭐 그렇게 부유라는 단어 남은 또 어렵지, 부유한 아니, 그 기사만 나온단 말이에요. 어렵진 않다. 어렵진 않다. 그런데 네. 네. 남편이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아니고 저기 언론이 이상하네. 내가 이렇게 재벌도 아닌데 뭐 이렇게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뭐 네. 약간 즐기시고. 뭐 즐기고 그래요. 내버려 두자. 좋아. 좋아. 그렇게 우리가 가진 것보다 적게 봐주면 문제지만 우리가 가진 것보다 크게 봐주면 그렇죠. 크게 뭐가 문제예요.